My name is Pepper. I'm a completely new species of social humanoid robot. 예, 현재 시판 중인 이 인간형 로봇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서 사람 말을 알아듣고 스스로 학습도 합니다. 비단 이런 로봇뿐 아니라 인공지능은 어느새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과연 우리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Using Watson, I am learning a lot. I can read up to 800 million pages a second. 페퍼에 장착된 인공지능 시스템 왓슨은 학습을 통해 기능이 향상됩니다. 왓슨은 현재 암 진단에서 80%가 넘는 정확도를 보이며 의료와 금융, 교육 분야에서 활약 중입니다. 통번역 서비스나 주식 매매,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도 다양한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은 가장 가까운 미래에 사람이 필요 없어질 분야로 꼽힙니다. 지적이고 창의적이라고 불리는 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법을 이해하는 순간 더 많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정말 초월하는 그런 지적인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법조문과 과거 판례를 순식간에 검토하고 소설이나 음악을 금세 써낼 수도 있습니다. This music in the background that you're listening to, it was written by a bot. People can't tell the difference. 사람처럼 지치거나 잠들지도 않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으로 5년 안에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고,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낙관론도 있습니다. Humans will be smarter, that the world will be a much better place. Because of all the things all of us are doing. 그러나 막연한 기대나 두려움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BS 조지현입니다.